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나 미생물일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일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창조가 정말 신화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뉴턴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행성이 적절한 주기에 맞춰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만들어진 모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이 모형을 보고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표현하다니 자전과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뉴턴은 아무도 아닐세 라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봐, 이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그러자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듯하여 은근히 화가 난 친구는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뉴턴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태양계와 우주,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설명하겠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는 신화가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절대적 능력을 지닌 창조주가 아니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신론자인 지구화학자 제임스 러브로크는 지구를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의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사방이 불바다가 되고 산소 농도가 공기의 18% 이하가 되면 사람이 질식해 사망하게 되며 16% 이하가 되면 성냥불도 켤 수 없어 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구의 산소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참으로 놀랍다. 가연성을 지닌 메탄가스와 조연성을 지닌 산소가 함께 있는데도 화학적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도록 지구를 조절하고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놀라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 속의 한 점과 같은 존재,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것이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감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 고달파 넘어질 때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은 행복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자, 건축가이자 화학자이자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정밀하고 정교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설계하신 설계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